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바늘 오픈 가디건을 한번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길긴뜨기를 이용해서 전체 다 떠주었고요. 중간중간에 귀여운 무늬를 넣어서 약간 심심하지 않도록 떠주었어요. 아무래도 뜨개 옷은 손땀에 따라 사이즈 설명이 쉽지가 않고 단계가 많아서 코바늘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기본 뜨개 기법을 숙지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은 패키지 도안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바늘로 오픈 가디건을 하나 완성을 해왔습니다. 육각형 편물을 이용해서 쉽게 가디건을 완성을 했고요. 볼록하게 귀여운 소매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따로 단추는 달지 않고 오픈 가디건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뒷면도 보여드릴게요. 뒷면도 이렇게. 저는 그라데이션 실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더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단색으로 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오픈 가디건 한번 만들어 봐요. 코바늘 오픈 가디건 완성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은요, 허니, 레인보우, 코튼실, 7볼, 그리고 도안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사용 코바늘 두 개를 활용할 건데요, 7호 바늘하고 6호 바늘 두 개를 활용해서 완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단수링 여러 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위랑 돗바늘 기본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조금 뜨개 옷 뜨는 게 쉽진 않겠지만 같이 한번 완성해 봐요. 허니 레인보우 코튼으로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물론 뜨개 옷이 사이즈 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 찍는 거를 재작년부터 계속 미뤄두고 있었는데요. 최대한 우선 제가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완성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사이즈 변경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랑 앞부분은 다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 중간중간 우리 사이즈 업 하실 분들 코스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한번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레인보우 코튼치를 활용할 거고요. 523번.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믹스되어 있는 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떠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깔끔한 스타일 원하시는 분들은 단색 레인보우 코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실은 총 100g 정도 들어있는 가성비 좋은 실이거든요. 코튼이 45% 정도 함유되어 있는 실이어서 그런지 이게 제가 이걸로 블랭켓 넣어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보풀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코바늘 모사용 4호에서 5호 바늘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뜨개 옷은 아무래도 너무 쫀쫀하게 뜨는 것보다 약간 느슨느슨하게 떠주는 게 훨씬 더 입을 때도 그리고 무게감도 좋답니다. 그래서 저는 모사용 코바늘, 7호 바늘, 4mm 바늘 이용해서 떠줄게요. 약간 큼직큼직하게 뜬다라는 생각으로 떠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거의 한길긴뜨기 기법으로 응용해서 뜰 거예요. 육각형 모양의 편물 두 장을 떠서 가디건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약간 너풀너풀한 육각형 두 장을 완성을 해볼 거예요. 물론 뜨개 옷을 뜨는데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소화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쉽도록 영상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각형, 약간 너풀너풀한 육각형을 같이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한길긴뜨기로 이용하긴 할 건데 기본 뜨개 기법들은 숙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바늘 초보자분들께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간단한 가방이나 이런 지갑이 아니고 옷을 뜨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이렇게 믹스 컬러가 되어 있는 실이에요. 양쪽 중에 이렇게 꼬리실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꼬리실 이렇게 당겨가면서 뜨개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원형뜨기를 이용해서 육각형을 시작을 해볼게요. 왼손에 편하게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매듭을 하나 완성을 해볼게요. 저는 요실 뒤쪽에 바늘을 살짝 당겨서 한 바퀴 감아주세요. 이 꼬인 부분을 왼손으로 잡은 상태로 실 걸어서 통과. 그리고 꾹 당겨주시면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이는 코로 세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사슬뜨기 5개를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고 후크 아래쪽이 바늘에 실이 걸리도록 이 고리로 통과시켜주세요. 이 아이가 사슬뜨기 1개가 돼요.
한번더 걸어서 통과. 조금 이제 뜨다 보면 이 사슬 크기도 최대한 일정해지게 손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연습을 쭉 해서 일정한 손땀. 사슬뜨기 5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 우리 첫 번째 사슬 부분에 연결을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줄게요. 사슬뜨기 5개를 해주셨으면 이 바늘에 걸려있는 질이 더 풀리지 않도록 손으로 한번 잡아주고, 첫 번째 사슬, 첫 번째 했던 사슬 부분에 이렇게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 줄게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가닥에만. 그럼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꼬인 두 가닥이 걸리도록. 이렇게 앞에서 보면 한 가닥이 걸리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이 아래쪽 사슬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꼬리실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실 걸어서 두 가닥을 동시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조그만 원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꼬리실이 아래쪽에 걸리게 돼요. 이제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떠줄 거예요. 그리고 이 원형 안쪽에 한길긴뜨기 두 개랑 사슬뜨기 두 개를 이용해서 육각형을 첫 번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은 기둥코 세 개예요. 이 원형 부분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잡아주고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기둥사슬 세 개를 떠줄게요. 사슬뜨기 세 개는 한길긴뜨기 하나라고 세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슬이 첫 번째 단의 시작 코예요. 여기 마커 걸어둘게요.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사슬 한 가닥에 저는 걸어두었습니다. 요 사슬뜨기 세 개가 한길긴뜨기 한 개라고 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원형 안쪽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줄게요. 바늘에 걸린 실이 더 커지지 않도록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저는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바늘에 실이 더 풀리지 않도록 잡아준 상태에서 이 원형 안쪽에 바늘을 쑥 통과. 그래서 실을 걸어서 쭉 당겨주세요. 이때 첫 번째랑 두 번째 줄은 길이가 길게, 약간 느슨하게 길을 당겨주세요. 세 번째 요 코는 늘어나지 않도록 바늘 두께만큼 걸리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실 걸어서 두 가닥, 다시 한번 실 걸어서 두 가닥.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약간은 길쭉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셨으면 다시 사슬뜨기 두 개를 떠주세요. 요거를 6번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원형 안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최대한 일정한 손땀으로 떠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한길긴뜨기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때 꼬리실은 잡고 뜨셔도 되고요. 매듭을 지어놨기 때문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 다시 한번 사슬뜨기 두 개. 쭉 반복해 볼게요.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서 동그랗게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떠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대략 육각형의 모양이 살짝 완성이 되죠. 자, 여기 사슬뜨기 두 개를 해줄 건데요. 우리가 항상 빼뜨기 하는 요 부분에서는 이제 사슬뜨기 한 개만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한개더 해서 빼뜨기 하지 않고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마커 걸어놨던 공간. 마커가 걸려있는 공간에 바늘을 넣어줄 건데요. 이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을 때는 가운데, 이렇게 사슬의 가운데 부분을 콕 찔러주세요. 이렇게 보면 두 가닥이 걸리도록. 이렇게 최대한 짧게, 바늘에 세 가닥이 짧게 다 걸려있도록 해놓고, 그대로 세 가닥을 실 걸어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육각형이 완성이 돼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사슬뜨기 하나랑 긴뜨기를 한 이유는 바늘이 마지막에 이 사슬, 이 코너 부분 위쪽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개를 했습니다. 그럼 사슬뜨기 두개 했던 코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코너가 생기는 걸볼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도 한번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동일하게 사슬뜨기 세 개. 먼저 기둥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슬, 가장 마지막에 떴던 사슬 한 가닥에다 마커를 걸어둘게요. 이렇게 마커를 걸어두었으면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코너 부분엔 이제 앞으로 계속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를 계속 이 코너 부분에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코너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럼 첫 번째 부분에 사슬뜨기 세 개가 한길긴뜨기 하나라고 해주신다면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었고요. 쭉 되돌아와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너 부분 떴으면 이 옆에 아랫부분에 한길긴뜨기 두 개가 보이시죠? 여기는 사슬뜨기 세개 했던 부분이에요, 아랫단.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구멍 위에다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위쪽에 사슬.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뒤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두 가닥에 사슬이 걸리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한 코에 하나씩. 아래 부분에 한길긴뜨기 위쪽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코너 부분. 이 코너 부분에는 그대로 바늘 안에, 그대로 이 공간 안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또 연달아 사슬뜨기 두 개. 다시 한번 이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자, 매번 코너 부분은 이렇게 여섯 개 코가 들어가도록 떠주셔야 돼요. 무조건 사슬뜨기 두개 했던 코너 부분은 이 코너 모양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옆면에 한길긴뜨기 두 개가 보이는데요. 한길긴뜨기 잘 보면 살짝 오른쪽에 위에 사슬이 보여요. 그래서 뜬 거를 살짝 당겨서 보시면 정확하게 한길긴뜨기 위에 머리코가 보입니다. 이 머리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한길긴뜨기 두 개를 이렇게 연달아 떠주세요. 자, 코너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간 안쪽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또 이어서 사슬뜨기 두 개, 다시 한번 공간 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코너를 넣어주고 나면 한길긴뜨기 두개 했던 부분, 이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가 잘안 보이거든요. 살짝 당겨보면 깔끔하게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코너 부분이랑 옆면 부분 쭉한 바퀴 동일하게 둘러올게요. 쭉한 바퀴를 둘러서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하면 살짝 큼직한 육각형이 완성됩니다. 아직 코너가 남아 있어요. 첫 번째 코너 했던 부분, 이렇게 마커 걸려 있는 이 아래쪽에 코너 부분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세요. 코너 부분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양쪽에 두 개씩이 들어가게 완성이 돼요. 이 마지막 부분엔 사슬뜨기 두개 대신에 사슬뜨기 하나, 긴뜨기 해주세요. 마커가 있던 공간,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 이세 번째 사슬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슬의 가운데 쪽에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끌고 나와서 세 가닥이 있을 때 동시통과 이렇게 긴뜨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귀여운 육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단도 동일하게 한 바퀴를 둘러줄 거예요. 자, 그럼 또 동일하게 코너 부분 위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슬뜨기 세 개. 이세 번째 사슬은 기둥코예요. 마커를 걸어 놓고 시작해 주세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아서 우리 아래쪽에 있는 코너, 이 코너 부분에 한길긴뜨기 하나 먼저 떠주고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넣어서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아랫부분에 여섯 개의 한길긴뜨기가 있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여섯 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자, 첫 번째 코부터 위쪽 사슬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약간 느슨한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6개 한길긴뜨기를 떠줬어요. 그럼 옆면에 또 코너가 보입니다. 이 코너에는 마찬가지로 이 공간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에 이어서 사슬뜨기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2개를 모두 코너에다가 떠주세요. 그래서 코너 위쪽에 코너를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보면 6개의 한길긴뜨기 위에 그대로 떠주세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쪽의 머리는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한 코에 하나씩 또 6개 한길긴뜨기 그리고 코너 부분에는 계속 동일하게 코너를 만들면서 한 바퀴 쭉 둘러올게요. 자, 세 번째 단은 끝까지 다 마무리해 올게요. 쭉 세 번째 단까지 떠왔어요. 역시나 육각형이 굉장히 너풀너풀하게 완성됩니다. 단을 올라올수록 더 너풀너풀하게 완성될 거예요. 자, 지금 세 번째 단 쭉 지금 6개의 면을 떠왔고요. 마지막은 지금 보면 코너 부분, 코너에 한길긴뜨기 2개 더 떠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를 마지막 코너에 떠주시고요. 마커 걸어왔던 공간에 이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마커 걸려있던 세 번째 코, 요 한 가닥 말고 하나 더 안쪽에 넣어서 두 가닥 걸어서 긴뜨기를 짤막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단도 한번 완성해 볼 건데요. 조금 더 쉽게 뜨려면 지금 이 크기를 계속 늘려오셔도 돼요. 근데 아주 간단한 포인트로 무늬만 살짝씩 주고 싶어서 네 번째 단에는 X자 한길긴뜨기를 이용해서 떠줄게요. 자, 네 번째 단도 코너 부분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사슬뜨기 두 개 했던 코너 부분은 동일하게 우선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 사슬뜨기 세 개를 떠서 기둥코 하나 세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코너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또 떠줄게요. 되돌아와서 코너 부분을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길긴뜨기 10개의 한길긴뜨기가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10개 한길긴뜨기 위쪽에 X자 무늬를 5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하나, 둘, 두 코만 볼게요. 쉽게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주던 걸 위치를 바꿔서 떠주시면 X자 한길긴뜨기예요. 자, 실을 한번 바늘에 감고 첫 번째 코 건너서 두 번째 코 사슬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동일하게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다시 한번 바늘에 실 감고 그 다음 코가 아니고 앞에 있는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실을 뒤에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동일하게 떠주시면 이렇게 X자 한길긴뜨기가 꼬여있는 무늬가 됩니다. 이렇게 꼬이면서 약간의 옆쪽에 구멍이 생겨서 가디건 떠놓으면 조금 더 살짝 무늬가 들어간 느낌이 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실 걸어서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중에 네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한번 실 감고 그대로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오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역시나 느슨느슨하게 떠주시면 돼요. 모두 동일하게 10개의 코에다가 5개 X자 무늬를 반복해주세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두 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X자 무늬가 들어가도록 5개를 떠주었어요. X자 무늬를 떠주면 아랫단보단 이렇게 아주 약간의 구멍이 생기면서 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또 옆에 코너 부분입니다. 사슬뜨기 했던 코너 부분에는 계속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두 개에 그 이어서 사슬뜨기 두 개,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서 코너 위에는 코너가 다시 생기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코너를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옆에 10개 코가 있어요. 첫 번째 코를 빼먹지 않기 위해선 살짝 오른쪽으로 펴물 당겨 보시면 돼요. 이 10개 코에도 마찬가지로 X자 무늬를 떠올게요. 두 번째 코에 먼저 한길긴뜨기, 다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앞에 코로 넘어가서 그대로 바늘 걸어서 이렇게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 바퀴 둘러서 네 번째 단까지 마무리해 올게요. 뜨다 보면 이렇게 매듭이 보이더라고요. 매듭은 최대한 펴물 뒤쪽에 오도록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X자 무늬까지 쭉 떠왔습니다. 지금 육각형이 약간 넓어져 있지만 X자 무늬를 쭉 둘러서 정리를 해왔어요. 지금 저는 X자 무늬까지 해오고 코너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단 보면 마지막 코너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사슬뜨기 두 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마지막 부분에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로 마커 걸어놨던 공간 이렇게 두 가닥에 넣어서 긴뜨기를 연결을 해오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단까지 딱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너풀너풀하게 완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너풀한 육각형을 연달아 쭉 떠올 건데요. 이렇게 1단부터 네 번째 단의 무늬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매 부분에는 코 주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 저랑 20단까지 같이 뜨시고 사이즈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 뒷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동일하게 네 번째 단까지 떠왔으니까 다섯 번째 단, 여섯 번째 단, 일곱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 개수가 늘어나도록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 단은 지금처럼 X자 무늬가 들어가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쭉 반복해서 그대로 일정하게 크기를 늘려올 건데요. 열한 번째 단까지 떠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대로 다섯 번째 단은 이제 우리 아래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모양이 들어가도록 떠줄게요. 기둥 사슬 3개를 먼저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단 시작했던 부분에 마커를 걸어놓고 동일하게 먼저 코너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위쪽에는 총 14코가 있거든요. 이 14코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둘러오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사슬 위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코가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기면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줄게요. 이렇게 느슨느슨하게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이 아이는 조금 더 빠르게 뜨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쭉 14코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코너 부분이 생겨요. 이 코너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코너 모양을 넣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또 이렇게 마무리로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자 무늬 떴던 바로 위쪽에도 또 한길긴뜨기가 일자로 쭉 들어가도록 무늬를 넣어 주시면 돼요. 무늬가 아주 살짝살짝 구멍이 보여서 완성해 놨을 때 살짝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단도 한길긴뜨기를 쭉 떴으면 그럼 여섯 번째 단은 동일하게 한길긴뜨기가 18개가 들어가고 양쪽에 코너가 들어가도록 반복해 오시면 됩니다. 자, 또 4의 배수인 8단 뜰 때는 X자 무늬를 떠주세요. 도안을 참고하셔서 11번째 단까지 쭉 늘려오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11번째 단까지 지금 마무리 해왔어요.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무늬 있는 단이 네 번째 단이에요. 5, 6, 7, 8, 9, 10, 11 한길긴뜨기 3단 뜨고 X자 무늬 뜨고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쭉 일자로 동일하게 늘려오셨으면 우리가 소매 부분이 너무 통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번째 단이랑 16번째 단, 20번째 단, 이렇게 세 단에는 코 줄임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소매 부분에만 코 줄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면이 6개가 너풀너풀하게 완성되는데요. 가장 마지막 단. 쭉한 바퀴를 되돌아오고 뜨는 요 마지막 단을 저는 소매단이라고 할게요. 이 6개 면 중에 어디 부분이 소매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가장 마지막에 뜨던 요 6번째 면을 소매 부분으로 정해 놓을게요. 소매 부분에서는 코줄임을 들어갈 건데요. 이 전체 코수 중에 두 코를 줄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번 코줄임을 해서 소매 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라운드가 지도록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그럼 쭉 떠온 이 전체 한길긴뜨기 개수가 한 면에 42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코인 21번째 코랑 22번째 코에다가 마커를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 사슬뜨기 했던 그 다음부터 세주시면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스물. 21번째랑 22번째, 이렇게 두개 한길긴뜨기 부분에 가장 중앙이라는 표시로 저는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다리를 한 번에 다 마커를 표시해 놓을게요. 가장 중앙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럼 또 동일하게 X자 무늬를 쭉한 바퀴 둘러서 이 소매 부분에서 코주름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2번째 단도 동일하게 X자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뜨는 방법은 앞에 설명한 거랑 다 동일해요. 이렇게 X자 무늬를 전체 한 바퀴 쭉 둘러서 지금 소매 부분 표시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자 무늬를 쭉 반복해 올 건데요. 가운데 마커 표시했던 두 코는 뜨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두 코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렇게 마커 바로 전코까지 X자 무늬를 떠올게요. 이렇게 9개의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우선 마커 있는 공간에 두 코, 이렇게 두 코를 완전히 다 건너뛰면 구멍이 생기겠죠? 마커가 걸려있는 공간에 앞에 두 코가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한코 건너뛰고 뜰 거예요. 10번째 X자 무늬는 한코 건너고 하나, 둘. 마커 있는 21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X자 무늬 하나, 다시 한칸 뒤로 건너가서 X자 무늬를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앞에 한 코가 이렇게 건너뛰고 뜰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그대로 마커 있는 공간 그 옆에도 X자 무늬를 그대로 한코 떠주세요. 자, 이렇게 11번째 X자 무늬를 떠주셨으면 옆에 있는 한 코는 건너뛸 거예요. 요한 코는 뜨지 않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X자 무늬를 또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코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X자 무늬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커 걸어왔던 공간에 보시면 옆에 한 코, 옆에 한 코, 이렇게 한 코씩을 비워놓고 떠주시면 돼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어가지고 X자 무늬를 마무리해주고 13번째 단, 14번째 단, 15번째 단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또 연달아 떠올게요. 뜨는 방법은 우리 아래랑 똑같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코수를 늘려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총 13번째 단까지 지금 떠왔거든요. 13번째 단 뜨는 중간에 실한 볼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볼 이어서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색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같은 컬러 위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볼 거예요. 뜰때 안에 숨겨주면서 떠주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세탁할 거 생각해서 저는 양쪽에 매듭을 두번 지어줄게요. 먼저 요 새로운 실을 원래 있던 실 위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동그랗게 구멍을 만들어서 그 사이로 꼬리 있는 심지실을, 꼬리실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은 뜨고 남은 실, 이 실을 나머지 새로운 실 위쪽에다가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그대로 동그랗게 구멍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사이로 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양쪽에 매듭이 하나씩 생기는데요. 그 매듭을 쭉 당겨서 꾹 당겨주면 풀리지 않고 단단하게 연결됩니다. 최대한 가깝도록 끝에 있는 실들은 잘라서 정리해서 그대로 이어 떠주시면 됩니다. 13, 14, 15단까지 또 3단을 떠왔습니다. 단이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한 단 뜨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자, 이렇게 큼지막하고 너플너플한 육각형을 지금 쭉 뜨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16번째 단을 뜰 건데요. 동일하게 또 X자 무늬를 넣어서 한 바퀴 쭉 둘러올게요. 16번째 단, 요 윗단에 이렇게 소매 부분에는 코 줄임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쭉 한길긴뜨기 전체 개수가 56코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앙인 코, 28번째랑 29번째 코에 아까처럼 아래쪽에 마커를 걸어놓을 거예요. 이렇게 코수 가장 중앙에 있는 두 코를 세주세요. 28번째 코랑 29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다리 밑으로 넣어서 두 코를 동시에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마커 표시해놓은 이 부분은 위쪽에 X자 무늬를 뜰 때 코 줄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랫단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번 16번째 단도 동일하게 X자 무늬를 쭉 둘러올게요. 쭉 둘러서 지금 16번째 단 X자 무늬를 둘러왔습니다. 여기 소매 부분이 딱 남아있거든요. 이 소매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마커 바로 전 코까지 떠줄 거예요.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소매 부분에도 X자 무늬를 13개를 지금 쭉 떠왔습니다. 그럼 지금 마커 표시된 공간이 가장 가운데 두 코거든요. 방금 마지막 코는 여기 코까지 떠왔어요. 양쪽 끝에 있는 두 코를 제외하고 가운데 코에 X자 무늬를 떠줄게요. 마커 있는 부분은 한 칸 건너고 한 코 또 건너서 그 다음 코에다가 X자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여기 코가 좀 커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바늘에 걸린 실이 너무 커지지 않게 확인해주고 두 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바로 되돌아와서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X자 무늬를 떠주세요. 중간에 한 코가 비었습니다. 자, 반대쪽 뜰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마커 옆에 있는 한 코는 건너 뜰게요. 그럼 그 다음 코에 떠줄 건데요. 하나 더 건너서 한 코 띄고 하나, 둘 여기에 X자 무늬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커 표시했던 부분 위에는 X자 무늬가 하나 들어가고 양쪽 끝에 한 코씩 줄어든 거 확인할 수 있어요. 16번째 단도 이렇게 소매 부분에만 두 코를 줄여서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16번째 단까지 마무리했으면 17번째, 18번째, 19번째 단은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20번째 단은 또 쭉 X자 무늬를 뜨고 여기 가운데 소매 부분에서 코주름 해줄게요. 저는 17, 18, 19단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단 쭉 마무리해 오도록 할게요. 19번째 단까지 떠왔습니다. 이제 육각형이 굉장히 커졌어요. 쭉 너플너플한 육각형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보시면 소매 부분 제가 마커 계속 걸어두고 있는데요. 19번째 단까지 쭉 떠왔어요. X자 무늬가 들어간 부분이 4단, 8단, 12단, 16단, 17, 18, 19, 19번째 단까지 완성이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다 동일하게 쭉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소매 부분은 마찬가지로 20번째 단에서 코를 하나 더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장 가운데 코에 마커를 표시를 해놓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소매 부분의 코수는 전체 70개 한길긴뜨기가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인 35번째랑 36번째 마커를 또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사슬뜨기 했던 부분 여기 코너 바로 다음부터 한길긴뜨기 개수 세주시면 돼요. 2, 4, 6, 8, 10 2, 2, 4, 6, 8, 10 2, 4, 6, 8, 20 2, 4, 6, 8, 30 31, 32, 33, 34, 35, 36 이렇게 두 개 35번째 코랑 36번째 코를 또 설명했던 대로 코를 걸어둘게요.
35번째랑 36번째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로 이렇게 두 다리를 한 번에 마커로 표시를 했습니다. 중앙에 코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20번째 단은 또 X자 무늬를 또 동일하게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소매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바퀴 쭉 떠서 여기까지 떠올게요. 소매 부분은 지금 X자 무늬를 뜨고 있는데요. 이 마커가 있는 바로 앞에 코까지 먼저 16개 X자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총 16개 무늬를 이렇게 쭉 떠왔어요. 16개 무늬를 떠주시면요. 그대로 한 코, 두 코가 남아있고 마커 걸어놓은 공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칸 건너서 옆에 두 코에다가 우리 X자 무늬를 떠줄 거예요. 마커로 표시했던 코 중에 한 코까지. 자, 여기 한 코는 비워두고 한 칸, 두칸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로 앞에 코로 되돌아와서 X자 무늬 하나. 그럼 지금 한 코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옆에 두 개의 코에다가 X자 무늬를 그대로 하나 더 떠줄게요. 이 가운데 부분에 X자가 들어가도록. 자, 그리고 옆에 한 코는 건너뛰어줍니다. 건너뛰어주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다가 마커를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바로 앞에 있는 코에다가 넣어서 X자 무늬를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커 표시했던 이 중앙 부분을 기준으로 앞뒤로 한 코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코줄임을 해주세요. 한 번에 두 코를 건너뛰게 되면 가운데 구멍이 조금 더 크게 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또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20번째 단까지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저는 약간 넉넉한 오우 사이즈 정도로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딱 20단 뜨고 소매랑 테두리 부분 정리하면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이즈 정하는 게 어려우니까 저처럼 20단을 떠서 반 접어서 우리가 살짝 몸에 대봤을 때 어느 정도 길이가 됐는지 확인하고 더 단을 늘릴지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20단까지 뜨고 나서 단을 늘릴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한 바퀴 쭉 넣어주시고요. 또네 번째 단, 꼭 4의 배수가 되는 이 X자 무늬가 들어가는 단은 지금처럼 코줄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단수만큼 더 떠주시면 됩니다. 이게 손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단수를 더 늘려서 큼직하게 하실 분들은 실을 넉넉하게 추가 구매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20번째 단 마무리 해올게요. 여기까지가 기본 가디건의 한쪽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X자 무늬까지 또 정리를 해주었어요. 그럼 마지막 코너 부분,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뜨기 연결해주는 거 대신에 사슬뜨기 하나, 첫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실은 잘라줄게요. 자, 실은 살짝 잘라놓고, 그대로 사슬뜨기 하면서 실을 쭉 통과시켜서 꾹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무리했던 꼬리 부분은 안에 숨겨줄 건데요. 이거는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걸로 해요. 우리가 보시면 겉에 면이고요. 안쪽 면에는 심지실이 이렇게 딸려 있어요. 이건 제가 일부러 자르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안에 면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겉면이 되는 거예요. 육각형이 너풀너풀한 육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육각형을 접어서 가디건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꼭지점을 접을 건데요. 보시면 소매 부분, 소매 부분의 위에 꼭지점이랑 아래 꼭지점이 이렇게 안쪽이랑 안쪽이 만나도록 이렇게 한쪽에 잡아주세요. 그럼 그대로 반대쪽에 꼭지점 두개 보이시죠? 이렇게 위아래 이 꼭지점 두 개를 안쪽과 안쪽이 만나도록 잡아주세요. 그러고 싹 한번 털고 내려놓으시면 가디건의 얼추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소매 부분이 굉장히 아직 넓어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랑 뒤걸어뜨기 하면서 소매 부분을 조여줄 거고요. 이렇게 아랫면이랑 앞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